제가 수수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는 메리츠, 또 어느 회사는 DB손해보험, 어디는 KB, 한화, 삼성, 현대, 흥국, 롯데, MG, 도저히 미칠 것 같아요. 보험왕님, 어느 보험사가 좋은지 수수비 보험 꼭 알려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첫 영상에 나온 대로 많은 설계사분들이 수수비 보험에 되게 헷갈려해요. 어디 보험사가 과연 좋은지. 물론 제가 DB손해보험이나 KB나 메리츠 한 회사만 파는 전속 설계사였으면 그쪽 회사가 좋다고 계속 우겼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법인 대리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30개 회사 같이 비교를 꼼꼼히 해본 결과 각 월마다 5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가 좋았으면 6월달에는 DB, 7월달에는 어디. 그래서 솔직히 수수비 보험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9월달에는 아무래도 종합수수비 플랜이 KB손해보험이 좀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타사제도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이번 달에는 KB손해보험이 좀 보장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 한도 부분에서 이번 달에는 KB손해보험을 좀 추천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KB손해보험 종합수수비 플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흔들림 없는 1등 수수비. 자, 여기 보면요. 수수비 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하고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다빈도 수술이에요. 다빈도 수술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장 흔한 수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랭킹 1위서부터 19위까지 한번 매겨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대적인 1위가 백내장이죠. 두 번째는 치외, 세 번째는 척추수술, 네 번째는 여기 보시면 충수절제술, 담낭, 뭐 스탠드삽입술, 내시경, 자궁절제술, 그리고 여기 보면 쭉쭉 있잖아요. 서해부 탈장, 그리고 유방, 갑상선 수술, 고관절, 그다음에 여기 쭉쭉 뭐 유방절제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게 아무래도 건강보험평가대에서, 심평원에서 1위부터 19위까지 가장 많이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다빈도 수술 랭킹을 지금 한번 적어봤어요. 옆에 보시면요. 일단 합계 보장 금액이 있는데요. 쭉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1종부터 뭐 2종, 3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가능하신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일단 KB손해보험과 S사, S사 다 알죠? 보험사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14승 4패는 뭐냐면, KB손해보험과 S사와 대결했을 때, 14승, 걔가 14가지 항목은 KB손해보험이 한도나 보장 금액이 높다고 지금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또 보시면 H사. 이거 하나손해보험 아니에요. 현대상인데요. 16승 1패. 그또 오른쪽 보면 메리츠 15승 2무로 KB손해보험이 월등히 유리하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담낭 절제도 있죠. 그 식감적 치환술, 그 자궁 절제술, 그 갑상선 양성 용량, 고관절 치환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삼성이나 현대상 그다음에 M사보다는 메리츠보다는 좀 보장 한도가 높기 때문에 파란색 글씨로 승승승 있잖아요. 물론 빨간 글씨가 몇개 없지만 이쪽 부분은 삼성이나 현대상이 좀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나머지 파란 글씨로는 아무래도 KB손해보험이 보장 한도가 높게 구성이 돼서 KB손해보험을 9월달에 좀 아무래도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KB 수수비 인체도가 나와 있어요. 뭐 간편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내혈관 수술이 관혈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7,500만 원, 그리고 간편은 이제 유병자죠. 6,530만 원 되어 있어요. 그 협심증, 부정맥 신부전, 그 담석증, 그리고 위 용종 내시경, 그리고 종합은 21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간편은 입 110만 원까지 돼요. 아무래도 유병자 보니까요, 유병자다 보니까 위나 아니면 대장에 한번 용종조가 있으면 그 울챙이들이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간편을 유병자분들 나중에 또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0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시고요. 종합으로 이제 기본 표준체는 21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수염, 이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는 종합으로 하면 390만 원, 간편 유병자는 14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자, 오른쪽에 보실게요. 녹내장, 백내장, 갑상선 양성 용량, 그다음에 편도염, 그다음에 사타구니 탈장, 그 대장 용종, 그리고 무죄 반칙에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장 용종인데요. 대장 용종은 이제 기본 표준체는 11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아쉽게도 유병자 간편 플랜으로 하시면 50만 원 보장이 되신다는 거죠. 자,
다음은 종합 표정함 플러스 수두비 플레인인데요. 아무래도 표정항암이라 요즘 대세잖아요. 그 표정항암이나 수두비 플레인이나 같이 했을 때 또 여기 나와 있어요. S4, KH4, M4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좀 DB 손해보험이 좀 뭐야? 우리도 빅5 안 해도 수두비 플레인 여태까지 압도적 1인데 왜 우리는 비교 안 했어? 이러면 좀 이렇게 열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KB 손해보험 상품 개발팀에서 이제 그 소식지를 만든 거라서 저의 원망은 하지 마세요. DB손해보험 전속 설계사님들. 자, 이제 KB손해보험이나 삼성이나 그다음에 현대회사 이제 메리츠랑 비교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면 또 14승 3패, 16승 1패, 15승 2무로 아무래도 삼성이나 현대나 메리츠보다 월등히 유리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물론 메리츠도 종수습이나 수습이 플랜이 월등히 유명하고 좋아요. 근데 15승 2무라는 거 아무래도 15승 KB가 15가지 항목은 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담나, 습관절, 자궁절제술, 그리고 갑상선 양동종양, 그다음 고관절 치환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삼성, 그다음에 현대, 메리츠보다는 유리하다는 거죠. 가정에서 중요한 거 스탠드 사비스 보면은 7번이에요. 7위 보면 가입금액이 많이 차이 나죠. 아무래도 삼성보다는 거의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메리츠는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게 담낭 절제술이네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갑상선 양성종양 이런 부분들이 거의 5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두비 보험 솔직히 별거 아니지만 꼼꼼히 비교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나중에 질병 수두비나 종수두비로 청구했을 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솔직히 꼼꼼히 아는 가입자분들 물론 없죠. 설계사분들도 많이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설계사분들이나 일반 가입자분들이나 그 앞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실 분들은 많이 좀 비교해서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표정항암 수두비 플랜이에요. 무해지도 표정항암 5천만까지 가입되시고요. 역시 삼성이랑 그 다음에 현대, 메르츠 미안하게도 아쉽게도 이제 DB손해보험은 이제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요. 얘도 보면 13승 3패, 16승 1패, 15승 2무 똑같이 지금 아무래도 KB손해보험이 유리하다는 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일단 백내장 같은 경우는요, KB손해보험이 삼성보다 좀 불리해요. 근데 백내장을 제외하고는 밑에 보시면 충수염, 담낭, 그 다음에 습관절,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차이는 게 스탠드 사비스, 자궁절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이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현대상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은 나이는 게 어디 있을까요? 네. 갑상선 양성종양 이것도 물론 메리츠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따져서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신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잔여 수두비 보험도 판매 포인트가요. 일단은 다빈도 수술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어요. 1위가 편도 절제술 가장 많이 하죠. 저희 아이도 둘째랑 셋째가 편도 여기 쪽에 하려고 하다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편도 절제술 가장 많이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가 사타구니 탈장, 세 번째가 충수절제술, 네 번째가 심장수술, 비관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충농증.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다빈도 수술인데요. 어린이보험, 자녀보험도 아무래도 KB와 그다음 현대와 삼성과 매일치 비교도 가입금액이 빨간 체크 안에 있잖아요. 가입금액이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KB손해보험이 따봉이다. 자, 표정항암이나 아무래도 KB손해보험 수두비랑 같이 결합을 해도 똑같이 아까 제가 수두비 보험 다빈도 질환 부분 내용에서도 역시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1위 편도 사타구니 충수 심장 충농증 백내장 모두 다 KB손해보험이 최고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팅하면요 남자분들 아무래도 3세나 5세 7세 부분 보면요 남자는 5만원 5만2천원 5만3천원 되고요 여자도 여자애도 뭐 5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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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성인 같은 경우는 물론 DB손해보험이 메리츠가 그전에는 강세였어요. 지금도 강세고 보장이 좋아요. 근데 KB손해보험이 아무래도 다빈도 질환 그런 부분들 그리고 21대 그리고 101대가 같이 중복해서 아주 큰 금액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KB손해보험도 그전에는 수두비 플랜, 수두비 보험으로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도 9월달부터는 아무래도 싹 바뀌었기 때문에 KB손해보험 수두비 플랜을 제가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수두비 플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3개 회사 K
KB, DB, 메리츠 꼼꼼히 비교해서 똑같은 금액일 때 어느 회사가 유리한지 아무래도 보장이나 유경자, 그다음에 표준체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의할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어느 회사가 좋고 유리한지 제가 꼼꼼히 비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